워딩턴 빙하에서 30분 정도 더 가 벨디지에 도착했다. When I was a child and I lived in the city. 벨디지는 알래스카의 석유가 유조선에 실려 나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알래스카의 알프스로 불린다. 하지만 옥빛의 바다와 하얀 배들이 설산과 어우러진 모습은 알프스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다. 시내를 구경하다 보니 캠핑장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저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있다. 하이. What did you guys come here to film today or take a picture of? Come from to see the eagles. Okay. Yeah. Where are you guys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Yeah. Okay. 여기서 독수리를 볼 수 있다고. About mid-June, they just quit coming. They go do what's natural, and the fish are coming in to the sound now and coming in the streams, and they want that fresh sushi. They don't want this old frozen herring no more. 잠시 후 진짜로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다. 청어를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낚아챈다.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캠핑장 주인 리치 씨는 독수리 보호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독수리는 발가락 8개를 모두 사용해 마치 포수가 야구공을 잡듯 정확하게 물고기를 움켜쥔다. 간혹 물고기를 놓치면 땅에 떨어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도 벌어진다. 어떤 녀석들은 아예 땅에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숙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같다. 알래스카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어딜 가든 동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잔디밭에선 산토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좀처럼 도망을 가지 않는다.